영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164번째 시간. 레위기 18장 10절.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하체, 체, 육체, 체육, 체제, 상체, 본체.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체, 체, 육체, 체육, 체제, 상체, 본체. 11절.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2절.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14절.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15절.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17절.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18절.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6절.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의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